쪼호형 아닌데? 아, 저도 지금 머리 아파요. 감기로 인해서. 선배는 원래 감기 안 걸리는 스타일 아니신가요? 몇 년 만에 고감기가 왔네요. 몇 년 만에 왜 감기가 걸렸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둘이 감기가 걸렸죠? 요즘 감기 시즌 아닌가요? 아닌데? 우리 이 많은 사람 중에 둘만 걸렸지? 왜 걸리셨죠? 뭐라고? 왜 걸리셨죠? 환절기니까. 환절기 왜 둘만 걸렸죠? 환절기라서 걸렸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나요? 감기 안 걸리셨나요? 안 걸렸는데? 감기 걸릴 예정이라고.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감기 좀 있어. 나도 지금 머리 아파. 코감기가. 감기 시즌입니다. 감기라서 그래요. 둘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강바람을 많이 쐈다거나. 강바람. 어휴, 왜 감기에 걸려가지고 동시에. 콧물이 진짜 많이 났어, 어제. 내가 어제 언니한테 영통 왔을 때 받지 못한 이유는 진짜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못 받았어. 나한테 언제 영통 했니? 나한테 하기 전에. 우리 같이 있었지? 왜 전화 둘 다 안 받아? 안 받았어요? 정신 아니야. 안 받았어요? 뭐? 왜 안 받았어요? 나 못 받았지. 왜? 몰랐어. 뭐 했는데? 그래놓고 또 내가 오빠 빨리 와 이런 식으로 문자 했더니 감기 걸렸대. 모를 리가 있나? 빨리 와. 너도 감기 영통을 먼저 한 거야? 네? 영통을 먼저 한 거 아니잖아. 네.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전화 온 걸 몰랐다고요? 그래. 수상해. 수상해. 뭐 했어? 아니 막 자고 그랬어. 어? 왜 갑자기 몰랐다고 하더니 갑자기 잤다고. 아까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누워있었다니까. 영화 수상해. 틀어놓고. 이분이 더 영화요? 수상해. 넷플릭스. 넷플릭스 무슨 영화요? 어? 말문이 막혔어. 어? 말문. 티내지 말랬지! 장난친 거예요. 아 웃겨. 아 너무 웃기네. 최애 동물은? 정답! 강아지! 강아지. 딩동댕동! 선배님! 강아지 제일 좋아요? 강아지가 왜 좋아요? 세 가지 이유. 강아지가 왜 좋은지. 얘기하면 돼? 네. 1. 코가 차가워서. 고양이는 코가 안 차가워?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좋아. 무슨 소리요? 그 개가 내는 소리. 아, 그르렁. 아, 그르렁. 어. 아무 소리든. 소리? 아, 그러니까 소리가 좋아. 세 번째. 역시 코에 집착하네. 세 번째. 앞발. 앞발이 좋다고요? 어, 발, 발. 아, 앞발 발. 때문에 좋다고. 발이 좋다. 그 사람에게 제일 좋아하는 동물과 세 가지 이유를 묻잖아. 그러면 심리 테스트 같은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모습을 그린대. 어. 코가 차가워. 코나 소리? 소리에 민감하신가봐요. 소리랑 앞발. 앞발을 좋아하시네. 앞발. 아, 손을 좋아하나 보다. 어, 앞발. 손을 좋아하시나. 손 좋아하세요? 손? 우리의 최애 음식. 아! 나! 정답! 뭐? 미역국! 어! 얘기했어. 역시! 나는 엄마가 미역국을 한 며칠치를 해놔도 삼시세끼 먹어도 맛있어. 최애 드라마. 정답! 오빠. 뭐가? 하얀 겁탑. 저 언니 무섭다. 하얀 겁탑 사귀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아. 사귀는 거 아니야? 오빠 나랑 같이 갔잖아. 사귀는 거. 자, 최애 운동 가겠습니다. 등산? 뭐야, 사귀지? 등산. 우리 같이 했잖아. 아니, 전 여친분이네. 전 여친이야? 그다음이 최애 여행지. 최애 여행지. 오빠, 이탈리아 피렌체. 우리 같이 갔었잖아. 오빠, 난 거기 좋았는데. 오빠 아니야? 오빠 좋다 했잖아, 여기. 행복하다고 했잖아. 오빠, 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짓밟다니. 너무해.
여행지. 선배님 어디에 대해? 나도 두 글자고 선배도 두 글자야. 선배님 정답. 두 글자라고? 어. 어 발리. 글자야. 발리? 가본 적 없어. 니 어떻게 알아? 어? 친해지 말랬죠? 우리 안 가기로 했잖아. 거기 가기 싫. 오빠가 거기 안 간다고 했잖아. 말까? 싫다 해놓고서. 정말. 정답 뉴욕. 나 뉴욕이야. 그리고 선배님 모르겠어. 아, 잠깐 오빠 맞춰야겠다. 런던. 아. 사내 연애만 두 번이네. 와 사내 연애 킬러네. 선배님 런던. 아 런던? 런던. 그래 방송 중에도 항상 가지만 항상 최고다. 축구도 좋다고 하셨고.